드디어 마왕의 힘이 되살아난다. 두두두 마속 죽이고 남은 게 좋은 황충도 퇴각했을 거야. 좋은 황충, 마초, 위연. 간신히 양평관을 함락시킬 수 있었어. 장 안에는 가오가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제 촉군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주공, 허도에 있는 초선님으로부터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허도에 있어야 할 서서가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서서가? 게다가 서서에 저택에 마왕각성의 기도에 관한 문헌과 공명의 편지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서서가 공명과 내 동료하고 있었다. 서서는 모친의 일로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터. 공명과의 협력은 우리에 대한 보복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서서의 모친을 죽게 한 것은 이다. 내가 천박했기 때문에. 천박했기 때문에. 여기가 천박했기 때문에. 정우, 그렇게 자신을 나무라지 말라. 서서를 찾아내어 문책할 수밖에 없겠지. 초선님이 서서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하니 곧 연락이 있겠지. 남쪽과 서쪽 재단에 이미 기도를 끝냈고 동쪽 재단에서도 서서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남은 것은 북쪽 재단, 공명이 있는 북쪽 재단. 유력에 남은 북쪽 재단에서의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마왕 본래의 힘이 각성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만은 어떻게 해서든 저지해야 하고 남은 북쪽 재단의 위치를 빨리 수색하라. 전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공명은 어디 있는가? 촉군의 폐잔병과 함께 오장원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오장원을 향하겠다. 부들부들. 그때 조선은 황건적의 첩자와 함께 허도를 수색하고 있었다. 도를 믿으십니까? 그건 그렇고 허도의 경비를 맡은 서서가 실은 공명과 내통하고 있었다니. 서서님이 배신했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허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러 갔을 때에는 흔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게다가 그 편지. 자택을 보아하니 그리 멀리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이 허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에요. 조선님, 서서는 아무곳에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앗! 저기 있는 자는 서서다! 서서 초선님이 허도에서 뭔가 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조주님이 공명에 관해선 알아차렸다는 말이군요. 역시 뭔가 아시는군요. 서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초선님, 제가 흔적을 감춘 이유는 공명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두 분 다 기다리십시오. 우선 얘기를 들어봅시다. 서서님, 어서 계속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우리 집에 있는 공명의 편지를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공명으로부터 마왕각성에 협력하라는 부탁을 받아 어떤 조건과 교환으로 응했습니다. 승낙하셨단 말입니까? 서서 같은 분이 왜요? 그 조건이란 도대체? 예, 그것은? 아니, 그것을 지금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일단은 응했습니다만 역시 나에게는 무리였습니다. 마왕에게 협력이라는 나에게는. 서서님. 초사님, 나는 마왕 각성을 저지하기 위해 한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허도에 동쪽 재단을 설치하고 가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단을 설치하고 기도를 드려야 조상신을 모셔서 나에 대한 운이 강화가 될 텐데 왜 재단까지 세워놓고 가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지금 허도의 상공에는 요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 기도에 의한 것입니다. 공명은 이것을 느끼고 기도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요기는 마왕각성의 기도가 성공했을 때 자욱해지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왕각성의 기도는 행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공명은 남은 북쪽 재단에만 정신이 팔려 있겠군. 북쪽 재단은 오장원에 설치될 것입니다. 아마 공명은 이미 오장원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공명이 보낸 편지에 의하면 아무래도 재단은 오장원의 지하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오장원에 가서 그 장소를 찾아내겠습니다. 공명의 마지막 목적지는 각자기도 인거임 그곳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초선님, 저희들은 이 일을 가오님께 전화로 장안으로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 기도.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가짜 기도. 초선님,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수고했소. 얘기는 이미 초선으로부터 다 들었소. 예, 그럼 곧 공명을 쓰러뜨리러? 마왕이 각성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이상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소. 실은 주공, 각성하기 전에 마왕의 능력에 관해 기술된 책을 장안에서 발견했는데 그 책에는 나무 인형이나 흙 인형 이외에도 특정한 장소에 한해서는 죽은 사람도 조작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왕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든 오로지 분쇄할 뿐. 모두들 출진 준비를 하라. 힌트를 줬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관우, 그대는 오장원에 가본 적이 없어? 평주 수호를 하느라 못 가봤습니다. 서서님은 어떤 조건과 교환으로 각성의 기도를 떠맡았다고 하셨습니다. 뭐지 그 조건이란? 그게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셔서. 흥! 이제 와서 그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지만. 서서의 조건이라. 죄송합니다. 오장원은 공명의 경비망이 삼엄하여 전장의 지형을 자세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들어도 신경 안 썼었죠. 말하나 마나. 서서의 얘기에 의하면 재단은 지하에 설치된다고 하니 그곳으로 통하는 통로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양평관에서 백호 보옥을 손에 넣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사신의 보옥이 모두 모아졌어. 쓰면은 전부대 체력 회복, 상태 회복, 계사기. 청룡복 쓸모 없는 것 같아. 빼죠. 빼고. 맨총, 맨총에게 백호보 순유가 태평요술사 그리고 사마이가 제가리건 준우. 이제 고정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정이에요. 무명옷 바꿔주라고요? 무명옷은 안 등장 나가질 않아요. 무명옷은 이미 레귤러에서 빠졌습니다. 강유. 지하의 재단은 다 되었겠지? 예,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부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초코초코. 난 지금부터 지하로 들어가겠다. 조조군을 접근시키지 마라. 예, 공룡님. 뒷일을 맡겨주십시오. 드디어 마왕의 힘이 되살아난다. 야, 책사 삼형제. 서세의 책략에 의해 마왕 각성은 없는 지금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군 진군하라. 갱유.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 말씀하시는 거야? 크트나스인?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물로 돼 있어요. 똥물. 비가 오고 있고요. 비가 오면은 청룡 쓸 텐데 청룡을 빼버렸네 보호구를. 귀를 기울여봐.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가? 여기는 아, 모래폭풍각. 아 모래폭풍각이네요. 그러네요. 일단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맨총이 꼬무를 씁니다. 일단 꼬무 이렇게 보면 2018 이말년 시리즈보다 재밌는 조전 너무 좋습니다. 생략 모래폭풍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숲속에 있으면 안 다쳐. 그거 총나라도 해적 있었네. 폐기 모래폭풍! 아, 오나라 거를 흡수한 거야? 아 왜 안 때리냐고요? 아 그러네 때릴 수 있었네. 아닌가? 아 때릴 수 있었네.
와우, 와. 명중률 무엇? 이 어차피 얘네가 할 일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맑음으로 해주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 두 개가 노느니 얘가 맑음으로 해서 한번 쉬고. 오늘 올라온 그쵸? 웹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심창래님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정원으로. 근데 이게 맞잖아요, 그쵸? 일치적으로 이게 맞죠? 일치적으로 이게 맞아요. 화진. 화진은 한 방이 좀 남네? 근데 어차피 얘가 여기까지 안 당하니까. 닿네? 장료가 때리고. 가서 반격딜까지 맞으면서 한 방 더 때리기. 어? 두 번 때려? 반격도 한 번. 끝나갖고 요거는 하고 다음 판이 끝이에요. 조조전 물결표 나 웃겨 키윽키윽키윽키윽키윽 서왕 물결표 당하네. 님 충성 충성 7벌써 7개월이네요. 그나저나 학부글이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키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회사에서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옛날에 동업하셨던 분이 따로 하시는 거예요. 모래 폭포. 미친놈아!
어? 여기 넘어갈 수 있네? 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근데 별 차이 없다. 넘어가는 게. 아, 이걸 여기로 끌어들여서 해도 되겠구나. 뒤로, 그쵸? 해적을 안 싸우고. 오늘 폭파! 해적까지 왔으면 다 온 거야. 해적까지 왔으면 다 왔어. 해적까지 왔으면 다 왔어. 해적까지 왔으면 됐어. 해적까지 왔으면 됐어. 딱 되네요. 해적까지 왔으면 됐어. 해적까지 왔어. 해적까지 왔어. 보너스 한 번 더. 안 되죠? 안 되잖아, 맞지? 안 되잖아. 까불고 있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구원구네요. 그래서 뭐야? 간다! 이곳으로 좋은가? 모두 어디로 갔지? 강유가 일로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속았어요. 복둥이도. 어 뭐야? 길 안내가 없으면 북쪽 산길은 잘 모른다고 했지. 우리는 어디로 온 거지? 좋아할 때가 아니다. 위축되지 마라. 결과적으로 협공이 되었군. 저 털리겠는데. 흐보. 아, 아. 오, 다행히 일로 갔다. 아! 이 잘하는 게 뭐야? 얘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얘를 때린다. 다행이다. 됐어. 얘만 살면 됐어.
죽었네. 죽음. 아, 남은 걸로도 깨요. 여기는 예고로 맞고 다음에 하고 여기 뒷부터 가죠. 날리죠. 네 마리. 그냥 화진해도 되는데? 막았어, 씨. 썩어. 얘는 여기다 하자. 이거 다음이 마지막이야. 지하로 내려가서. 여기서 하나 막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 막고. 막고. 얘를 잡아 놓는 게 낫겠지? 뭐야 뭐야 이게 왜 이거 됐지? 44%야 해놓고 보니까 44%야 그나마 다행. 그나마 다행. 정욱 정욱 그나마 다행. 정욱 그나마 다행. 이쪽 대로 할게. 옆으로 뚜뚜뚜. 아 조심. 뽑아. 수송 수송. 좋았어. 옆으로. 아 조전도 방풀이 존재하나요? 아파 아파이. 아 이제 또 측량 쓰는데 파우더는 죽겠다. 아 측량 안 써도 죽겠네. 미안하다 맹독. 아 또 비오고 치라래. 괜찮아요. 여기는 떨어뜨리면 되니까.
61%. 만족했다. 나는 그럼 가버림. 군부대를 끌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커와 만사발. 대보고 가나지고 일단 살리면서 가죠. 살리면서 소보급 필요한 사람 서방 얘는 수송 조 얘가 조홍이 똑똑하니까 막아줄 거예요. 책략 같은 거 허보 같은 거. 자 허보 막죠? 그래도 딱딱해요. 괜찮아요. 호박, 도견. 딱딱해요. 딱딱해요. 막습니다. 몸으로. 아파하지 마. 아. 오, 막았어. 어떻게 막았지? 아! 크리티컬! 황금 갑옷으로 막았어요. 혼란이들에도 황금 갑옷은 발동한다. 집요하게 파네. 후벼 파네. 응? 아 얘네 잘하네. 응? 조전 잘해. 이 친구들 할 줄 아네. 조전 할 줄 알아. 할 줄. 아, 미쳤네. 이 세 명한테는 안 죽지. 안전빵. 야, 지부역에 후벼파네. 혼란으로. 응? 할 줄 알아?
요 녀석아. 각성. 때리고. 이 놈아. 와, 이거 정리하는데 몇 부대가 죽은 거야? 아. 오! 야야야, 이런 북쪽에서 죽고 싶지 않군. 남쪽 나라로 가도록 할까? 하면은 이거 채울 것 같은데, 그쵸? 구원군 채울 것 같지 않아요? 더 하면? 아, 몰라. 채우던 것 같아. 영화상. 32턴 안 해요? 충분히 깨죠. 충분히 깨요. 모래폭풍만 갈겨도. 모래폭풍! 어차피 수송으로 채우기 때문에 해놓는 게 나아. 만화 잘 봤습니다. 패션왕 영화 시사회 보고 나온 수장님과 파괴스님 생각이 났어요. 히히히. 히히히 히히 흐 히히 하하. 물 퍼먹기. 갑자기 아픈가 봐. 모이네요. 아파서 이쪽으로 가버렸어. 보고 물. 등약. 한편 쉬어가자. 한편 쉬어가기. 갑자기 달려들려? 그렇다.
깡충한테 하고 미연한테 하고 수송이 만화를 많이 빼네. 만화가 없네. 도구 내 아크 원자로 써보고 뭉치기 시작해. 아파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파가지고 어디 쉴 데 없나. 얘 다 썼다 많아. 때리면 반겨.
지들이야. 아버지 그 소방. 아, 멍청하겠다. 멍청하겠네. 멍청하겠어. 이러다 제자리 점프로 천장에 박치기 하는 강력을 얻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 타면 허벅지 때문에 혼자 두 자리 차지하고. 많이 죽었어, 자. 많이 죽어 살만해. 많이 죽었어. 많이 죽었어. 많이 죽었어. 일로 남는 거야. 주작이 안 되거든요. 수리하고 수치 나잖아.
시작은 날씨가 맑음이어야 돼. 많이 달지? 허져도 죽겠는데? 아아아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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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져 아 왜 두 대 죽었다. 아, 이제 할 일 없지. 앉아. 자연치유해 소보급으로 해. 자연치유 위주로. 야, 팩이 안 써도 이렇게 세죠. 아껴. 최대한 안 막고. 울어라. 울어라, 이 새끼야. 팩이 조조 던지는 식으로 하라고요? 만화 없는데요. 만화 주는 거 해야겠다. 올라가서, 이 새끼야. 만화 많은 놈. 다 썼네. 네 만화가 다 나, 내 만화가 다 나. 얘는 어차피 채워야 되니까 조금씩 차긴 하니까.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쓰러뜨리겠다. 마초부대 출진? 너만 남았어 임마. 채워주면 되겠네. 채워주면 되겠네. 얘가 백호. 얘가 태평 요술사라. 채워주면 돼.
29개월 구독 당신에게 치어즈. 아이고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SQWERTUYUU님 29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어즈. 자식아 치얼스다 이 자식아. 정구님이 1개월 부족할거야 딱. ASQW님보다 1개월 적음 촉으로 돌아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할까. 촉으로 이미 촉은 우리가 다 먹었는데 어떻게 생각한다는거지. 중요할 때 팩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 조금씩 일단 약으로 먹고 약 위주로 먹어버리고 두고 쌀 약 위주로 먹고 나무 인형 나와라? 어? 우리도 나가볼까? 아 나무 인형 나가지 말지. 아 이거 마법사가 있어야겠는데 한번 이거 긁어야 되는데 이거. 한 번에 다 공격하네. 아파이. 야 너무 맞아 죽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 폐기 조조가 있다. 폐기 조조. 괜찮아. 폐기 조조. 폐기 조조. 이 새끼야. 폐기 조조. 하나씩 와. 고무. 아, 왜 막어? 이거 의천검 풍신방패 조주면 막습니다. 이거 책사도 없고 막아요. 아, 막아 이거 막아. 아, 막는다니까. 막아. 이게 양념도 많이 해놨고 막아. 이게 숫자만 많아 숫자만. 안에는 다 상했어. 다 멍들었어 안에. 아니 상했다니까. 상했어. 상했어. 얘는 아끼자. 일단 아끼고. 뭐야 왜 이렇게 피가 없어. 피는 이런 걸로 먹어. 콩. 콩 악성 제거 다 소진. 됐어. 아 허저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 강유 새끼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막잖아. 흥신받았다. 잡고 나이샤 공명! 자신이 뿌린 씨는 자신이 거두어라. 난 촉으로 퇴각하겠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장이 중요해요. 아시죠?
저장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 위를 이길 수 없어. 적어도 초계 존속만이라도 이루어야겠어. 다 퇴각했습니다. 찍고 찍고. 예, 얘는 몸빵 역할. MP 다 달았기 때문에. 때려? 반겨. 상했어. 다음 때려? 반겨. 다음. 왜 조조전인지 알겠죠? 막어. 때려? 막어. 폐기 걸린 조조. 아무도 못 때려. 막어. 의청검, 폐기, 풍신방패. 막어. 조조전. 막어. 때려? 막어. 반겨. 이것이 조조다. 명동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맞았네? 실수할 수도 있지. 황충. 내가 봤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고 싶지만 황충을 잡고 싶기도 하고. 아, 서두르면 안 돼. 이거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돼. 옆으로 못 오겠고. 때리고. 아까 중얼중얼한 거 어짐 너로 침투구 올라오나요? 블러드 트레일. 야, 두 대. 잘하죠? 침투부로 올라오겠죠? 때리고 안 되죠? 그러면 때리고 얘가 와서 이제 때리고 여기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쏠 수 있네. 쏘고 다섯 명한테 공격당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좀 뒤로 빼자. 그냥 안전하게. 황충 못 해칠 것 같아. 어? 저장하면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차에는 잡어. 3차에는 랜덤 데미 들어가거든. 아, 4차이 됐다. 좋아요. 나도 들고 있는가. 돌아가 은둔해야지. 얘는 쌀 먹이기요. 얘는 쌀장수. 얘는 이제부터 쌀장수입니다. 선풍 안 아파. 아파. 막아. 순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아. 요것만 걷어내면 끝이기 때문에. 맞고. 때리면 반겨. 예스. 이건 아니야. 이거 인정하시죠? 불러야 하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죠?
이거 인정, 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쵸? 어? 아 인정하시죠? 아 인정하시죠? 시공도 요새는 하이라이트만 올라가는데 항상 풀버전 올라오는 버전. 그쵸? 인정하시죠? 당신은 도덕책 얼마나 갓겜인 것입니까? 쌀장수 쌀 두고 쌀 쌀 하나 먹이고 쌀 먹이고 출발하죠. 저장해놓고 자 쌀장수 출발. 아 이거 이동한 다음 저장한다. 랜덤 데마 터져라. 아, 이거 안 되나? 될 텐데 랜덤 데. 박히는데. 됐어 됐어.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다 막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서 얘 잡아야 돼. 강유 공격당할 텐데. 거기 몇 차례 갔다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이동 속도가 좋지? 이렇게 막고 싶은데 얘가 이쪽으로 가겠지? 아 이거 수성은 너무 많이 먹는데? 어쩔 수 없지. 일단 몸으로 막습니다. 강유 이동 불가 아니냐고요? 일단 받고 어그로가 얘한테 끌리네? 왜 그러지? 얘 냅두고 얘가 끌리지? 얘가 방어력이 더 높을 텐데? 이것이 하늘의 검이라는 것이야. 아 그러네. 이동 불가네. 그러면 차근차근 없앱시다.
어? 저장 안 했는데 한 번에 잡았어. 2대 모자랐는데. 개꿀. 순발력 증가? 분기 하나 매겨줘. 마지막 남은 분기. 쌀장수. 쌀장수의 마지막 짜내기 책략. 분기 걸어주고 저장. 그렇지. 잡아주고. 얘는 잡고. 이거 막아야 되니까, 총 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목표 다음에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쉽네. 쉽죠? 소보그 쌀장수야? 만화 책략 다 써가지고 할 게 쌀 먹이는 거밖에 없어.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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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아! 지랄병 맺고.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쓰지. 저장할 걸. 아. 그걸 생각 못 했네. 얘네, 얘로 유인해서 바깥으로 빼고 충전 안 되게 하자. 어때요? 좋은 계책 같지 않습니까? 얘네를 아래로 유인. 그리고 두 마리만 상대. 어때요? 좋죠. 개꿀. 그리고 아, 쌀장수. 쌀장수. 쌀 먹어. 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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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아프고 아프고. 아파버리기. 쌀장수 죽었겠다. 아, 아. 대박 알았어. 필요 없었어. 어차피 필요 없었어 이 자식아. 하늘의 검. 막지마. 길 막지마. 막지마 이 자식아. 막지 말라고 이 자식아. 이때 하우돈 있으면 쌩쌩 달리면서 도망갔을 텐데. 아, 없네. 저장할 걸. 분기 매기고 했으면 됐는데. 길을 막줘라. 됐어. 하우더는 허버 걸려가지고 죽었어. 어? 옆으로 가? 풀어줘? 아야야야. 아 그렇지. 뒤로 가. 죽지 말고. 반격 안 당하는 애한테 가서. 때리지 마. 제발 죽이지 마. 죽이고. 자. 올라가. 올라가면 앞으로 오겠죠? 그럼 옆으로 그때 슉 갑니다. 어때요? 정렬. 폐기. 뭐, 그동안 유인. 잡으면 안 돼. 도구, 쌀. 쌀 먹으면서 버티고.
유인. 아 얘는 좋다. 하나 둘 셋. 세 칸만 가니까 여기쯤으로 약 올리기. 또 얘는 멀리서 수송해주면 되고. 좋아 완벽해. 네 명 남았어. 지금 판타스틱 4 남았거든요. 자 여기 계획적이야. 옆으로 싹 돌아버리기. 돌아가 버리기. 자 개세요. 붕붕 2008 때리면 아파 아파이. 어? 왜 올라가지? 기려먹을. 알았어 방법은 있어. 방법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다. 쌩쌩 쌩쌩 달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온다. 그럼 또 이렇게 간다. 알았어요? 침략 소보그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 얘가 여기를 노린다? 대준다. 때릴 수 있는데 여기 산지 여기까지 간다. 약 올리기. 넌 할 수 있다. 다시 와버리기. 그쵸? 다시 와버리기. 유혹 유혹 구타의 유혹. 복숭아? 아까워요. 아씨 아, 옆으로 돌아와서 때릴 것 같은데. 측량 폐기 왔어? 다시 가. 하나 둘 셋 이쪽으로. 그럼 다시 올라갈까? 어떻게 할까? 얘는 하나 둘 셋 네. 됐어. 완벽해 완벽해. 뒤로 가고 얘는 그 자리에서 때리겠죠? 그쵸? 잡지마. 잡아버렸네? 생기겠네? 앞으로만 안 가면 되는데? 옆에서 때려서 때려라 제발. 어 저 옆에 때렸어. 됐어. 그리고 안 생기면 되는데 다음 턴에. 됐어 됐어 됐어. 가서 개세게 강유 공명은 어디 있느냐. 적에게 대장을 바치는 장소는 없다. 알고 싶다면 이 강유를 쓰러뜨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자 맨투맨이에요 맨투맨. 얘가 얘 맞고 그동안 우리가 1대1로 잡는 동안 넌 대장을 노려줘. 드래곤 퀘스트나 뭐 그런데 만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동료들이 사천왕을 맞고 그 주인공 용자가 마왕 잡으러 가는 거죠. 1대1 막 해주고. 하나 둘 셋 4다시 원피스도 그렇고 원피스도 그렇죠. 다 같이 잡고 가면 편한데 근데 이건 좀 달라요. 만화는 그런데 여기서는 죽이면 또 나오니까. 호로로로 됐어. 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피가 차거든요? 피가 차요? 방법이 있어요. 얘만으로는 화력이 부족하거든요? 삥 돌아서 올라갑니다. 삥 돌아서 얘는 일단 맞아주는 자리. 이렇게 하면 얘를 가릴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서 맞아주는 자리에서 한 대 맞아줍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웃죠. 멀리서 용사님 쓰러지지 마세요.
넣어주고 남은 턴은 9턴. 아. 남은 턴은 이제 8턴. 도우로 갑시다. 도우로 갑시다.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해서 안 되는구나. 이쪽으로 시원하게 달리기.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불 안 맞아. 됐어. 두 턴 정도면 끝나겠네요. 근데 힐하겠다 생각해보니까. 힐하면 영원히 안 끝나는데. 얘는 턴 MP 회복이. 강요는 남은 회복은 MP는 90. 많이 남았죠? 달려. 옆으로 가서 응원. 초정님. 내가 한다. 잡아. 아. 근데 책사는 소보급밖에 없기 때문에 끝났어요. 이제 이 활쟁이 오면은 끝났습니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얼른 조조전 마무리해서 침투부에 올려주세요. 시리즈 완성되면 좋았다. 틀어놓고 자게요 블라도트레이. 알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끝냅니다. 공격력 봐. 공격력. 어? 하우영 공격력 보라고. 으아악! 여기까지인가. 촉천군에 고한다. 목숨이 붙어있는 자는 모두 촉으로 퇴각하라. 수비를 강화하고 힘을 길러. 누구라도 좋다. 촉은 지켜다. 조자룡 마초 다 살아서 돌아가는데 강유만 죽네요. 꼭두각신의 사람들. 더 이상 촉군의 저항도 전무하다. 서둘러 공명을 찾아라.